네, 이렇게 모닝 브리핑 통해서 지난 주말에 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업데이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지난 금요일 유럽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만 소폭으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 함께 살펴보면서 자세한 지수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4,39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해 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장까지 확인해 보시면 변동성도 상당히 강했다는 점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금요일장만 두고 봤을 때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데에는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다만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 그리고 기술주의 실적 부진은 이 상승폭을 약간은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7%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가 이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약세가 포착이 되면서 이렇게 지수의 상승폭에도 제한이 걸렸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지만 이 상승폭이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공급 그리고 수요 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 인도의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유 가격은 더욱더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석유 수요 증가가 가파른데 석유 공급이 이에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가격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해 6년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했지만, 나스닥은 기술주의 부진으로 인해 소폭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으며, 지수별로 다우지수가 0.01%, S&P 500은 0.3% 상승했던 반면, 나스닥은 0.22%,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3% 하락했으며,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가 2.1% 상승했고, S&P 500은 0.7%,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 증시에서는 지수와 개별 종목 옵션 만기 물량이 몰린 데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대형 기술주 100개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 특별 재조정 영향으로 변동성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스닥 거래소는 지난 7일 나스닥 100 지수가 올해 애플을 비롯한 이른바 빅세븐 대형 기술주 폭등세로 인해 비중이 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됐다면서 24일부터 비중을 재조정하기로 한바 있고, 이 지수 비중에 따라 투자 비중을 정하는 상장 지수 펀드들이 이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등 7개 종목 비중이 기존의 56%에서 44%로 줄어들게 됩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건설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IT와 기초 소재, 유틸리티, 임의 소비재, 운송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837%, 달러 인덱스는 0.2% 상승했으며,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부진한 분기 매출과 연간 전망을 하향 제시하며 3.9% 급락했고, 북미 지역 시추 활동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 업체 슐런버거 역시 2.1% 하락을 보이면서 관련 업종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석유 소비국 모임인 국제에너지기구 IEA, 그리고 석유 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브릭스 회원국, 그리고 멕시코 등 7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에너지포럼 IEF의 조지프 맥모닉을
사무총장이 중국과 인도의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유가 급등의 배경으로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국과 세계 최대 인도 보유국인 인도를 지적하면서 인도와 중국이 올 하반기 석유 수요를 하루 200만 배럴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가는 이미 80달러 수준이라며 100달러를 뚫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석유 재고가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것은 수요가 확실하게 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이것이 유가를 가파르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는 가운데 아크 인베스먼트를 운영하는 캐시우드도 중국 투자를 모두 회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캐시우드는 웨비나를 통해 자신의 주력 상장지수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 즉 ARKK가 그간 중국 비용을 점차 줄여왔다면서 지금은 중국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는데요. ARKK가 중국 인터넷 업체인 텐센트, 부동산 업체 KE홀딩스 등의 주식을 보유했었으며 중국의 초기 팬데믹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2020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25% 이상을 할애한 바 있지만 약세장 시장의 기간에 그랬던 것처럼 가장 신뢰하는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 주식은 포트폴리오에서 모두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채와 부동산 거품 문제를 들면서 중국이 언젠가는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으로 믿어왔다며 지금이 그 시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식시장이 새로운 강세장에 들어선다면 다시 주식 매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영난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가 스포츠 케이블 방송사 ESPN 지분을 미국 프로야구 협회인 MLB와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 그리고 미식 축구협회인 NFL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지난 금요일 디즈니의 주가는 1.1%가 상승해 87달러 1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밥 아이거 CEO는 ESPN의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와 지분을 섞어 협업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디즈니는 ESPN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간 주요 프로리그를 방송하면서 관련 협회와 거래를 해왔고 현재 TV 콘텐츠 스트리밍 사업이 시장을 점유하면서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S&P 글로벌의 7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F5 네트워크스를 시작으로 NXP 세미컨덕터, 케이던스 디자인, 도미노스 피자, 필립스, 뱅크 오브 하와이, 클리블랜드 클립스, 월풀 코퍼레이션, 로지텍 인터내셔널, 브라운 앤 브라운, 매드페이스 홀딩스, 시미슨 매뉴팩처링, 넥스젠 헬스케어, 그리고 패키징 코프 아메리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엔 2,60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 기관 투자자들은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저가 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많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렸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흐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기전자 섹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이번에도 쉬어가기 장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0.99%로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종가는 7만 300원에 형성을 하면서 7만 1000원 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낙폭은 더욱더 컸습니다. SK하이닉스 1.54%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11만 51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2차 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 시장에선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전 셀업주들 살펴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34% 강세를 기록했고요. 삼성 SDI는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 SDI 0.15% 상승한 68만 6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LG화학이 1.31% 오른 가운데 SK이노베이션도 1.73%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소재 종목들까지도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요. 우선 포스코 퓨처엠이 5.6%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금영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2.81% 상승한 12만 2,4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장중에 12만 8,9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터치해내기도 했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 5%대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동반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0.75%로 10%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55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점차 갈수록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0% 넘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우선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오면서 우려감이 번지기도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몰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10% 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들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향한 우려감이 과도하다는 증권업계의 분석도 제시가 된 만큼 투자 심리에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제치고 우위에 올라섰다는 점도 기억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라서는 분위기인데요. 그중에서 유한양행 11.48% 기록을 하면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개별적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종가는 6만 7천 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이 유입이 된 건데요. 전거래일 대비 이렇게 10% 넘게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기준 SK증권은 전 사업부의 고른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실적과 관련되는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대형주들도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57% 상승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9% 올랐습니다. 1.49% 오른 74만 8천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엔 본업인 CMO 사업이 본격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증권업계의 분석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인 생산 능력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5공장 착공에 들어선 상태고 계획대로 2025년 4월에 5공장이 완성이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은 78만 4천 리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 노바티스 그리고 화이자와 초대형 수주 계약을 발표했다는 점까지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코스피에서까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는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고 또 여기에 이어서 이번 주 25일부터 26일에는 7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종가는 결국에 934포인트에 형성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으로 이끌었던 건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선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세가 더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파란불을 켜내면서 약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2차전지 소재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5.54% 오른 114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고점은 119만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12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도 5.24%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38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HN까지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멈출 줄 모르고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게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공매도 물량도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제는 단연 에코프로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좋은 2차전지 종목들 함께 눈여겨봐야 한다는 증권업계의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LNF는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또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테카 바이오가 30%로 상한가를 꽉 채워냈습니다. 12,87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K-멜로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K-멜로디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은 채로 AI를 활용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5개념 종합계획, 또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이 반영이 됐고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신테카 바이오도 함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0%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GL팜텍도 29.9%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086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지만 장 막판에 가서 이렇게 곧바로 상한가를 찍어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과 관련되어 있는 신약이 임상 3상, 승인 소식 등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종목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AI주들 전반적으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AI와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솔트룩스가 12.04% 올랐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4.28%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셀바스 AI가 11.93%로 12%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9,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도서 구분 소식 속에 이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의 뷰어 그리고 플랫폼 운영 주관사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하이퍼 클로바 X 기반 교육 서비스 개발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84% 오른 2,14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